유명 아프리카 TV 겸 유튜버 BJ 애공이 임신 소식과 함께 결혼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7년 아프리카 TV에서 데뷔한 애공은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다양한 게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사로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유행하던 시절 잠깐 코인 관련 방송을 한 적도 있죠. 이런 BJ 애공이 지난 3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켠 후 잘 지내셨느냐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애공은 애인인 동료 인터넷 방송인 원선재를 불렀죠. 선재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합니다 라며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다라고 말했습니다. BJ 애공의 애인인 원선재는 1993년생으로 애공과 동갑이죠. 그는 2011년 KT 롤스터에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로 데뷔했습니다. 2013년 프로게이머 은퇴 후 역캠들을 상대로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치는 방송을 종종 하곤 했죠. 또 선재는 이 자리에서 BJ 애공이 현재 임신 10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성별도 모른다, 내년 4월에 출산 예정일이다 라고 털어놨죠.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하니까 뭔가 좀 떨린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원선재는 같은 날 자신의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다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공지를 올려 시청자들과 동료 방송인 봉준, 보성, 성진, 추르미, 미니쉘 등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애공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BJ끼리 결혼하는데 이렇게 기뻐 본 적이 없네요. 행복하세요. 축하드려요. 선남선녀 커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찐으로 기분 좋은 소식. 정말 멋집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